가자. 실험 못 맞춘 사람이 마지막에 무반주 제로투 댄스 치면서 영상 마무리하는 거예요. 무반주 제로투 댄스? 오케이 콜! 해보자!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호국이 형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컨텐츠! 슈퍼맨의 메인 컨텐츠! 슈퍼맨의 자랑! 슈퍼맨의 얼굴! 틱톡 재판소! 오늘은 몇 탄이죠? 오늘은 42탄입니다! 40탄 때 위기가 왔었지만 슈퍼맨의 틱톡 재판소의 전성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40탄에 그만했으면 어쩔 뻔했어! 뻘둥이 놀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야 되겠습니까? 안 눌러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눌러야지 뻘둥이들! 좋아요 꼭 눌러주기! 지금은 슈퍼맨의 공식 좋아요 누르는 시간. 좋아요 가자! 자, 그러면 오늘도 갈 길이 멀어요.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가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의뢰 영상 보시죠. 알았어. 알지 들어가 이거. 바로 재판합시다. 오케이 재판하자고. 자, 이번 영상은 안 된다. 좋아요. 뭐라고 얘기했어? 아,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뭐 이걸 눌렀는데 막 내려가고 안 눌러면 올라가고 카드 투명 낚싯줄 걸어둔 거잖아. 이것은 안 된다. 아니 동욱이 형 순수히 재판하자고 하길래 당연히 아는 줄 알았더니만 아예 모르고 있었구나. 너 이게 진짜 될 거라 생각해? 동욱아, 여기에는 과학이 숨어있어. 아까 그게 왜 되는 거냐면 페트병을 눌렀다 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변할까? 바로 압력이 변하죠. 압력의 차이 때문에 그 안에 유리병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야.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아, 그건 과학학원이죠? 아, 허영식 학생 그 등록하려고요. 이 친구 과학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학원을 다녀야겠어. 진짜 과학적인 정보가 너무 없어.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과학적인 정보를 알려줬잖아, 동욱아. 이거는 과학이랑 관련 없는 실험입니다. 그냥 페이크 영상인데 무슨 과학이 있다 그래. 너 그러면 이거 되면은 내가 아니라 너가 과학학원 등록해. 아, 오케이 알았어. 바로 해보자고. 자, 이번 실험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과 물이 반점 들어있는 유리병. 자, 그러면 이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준 다음에 유리병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여기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 이 유리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 왜냐? 이 안에는 과학이 숨어 있으니까.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아니! 과학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 과학 원리? 너는 안 되겠다. 오늘 영식이 형이 제대로 참교육 들어간다. 자, 그러면 두 말 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봅시다. 자, 간다. 3, 2, 1. 고! 떴어. 지금 떠있죠? 유리물병이 페트병 안에 들어갔고요. 이 상태로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꽉 닫았어요. 자, 이거를 이제 누르면 내려가고 떼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실험 성공인 거야. 갑니다. 3, 2, 1. 고! 눌러. 누르고 있는데요? 누른 거라고? 눌렀는데요? 아니, 왜 눌러도 안 내려가지? 이거 봐봐, 이렇게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내려간다고. 이거 봐, 돼 안 돼. 아니 진짜 동욱이 엄청 세게 눌렀는데도 유리병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거짓 실험이라고 했냐 안 했냐. 아니 분명히 이 안에 과학 원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재판 내리자고. 페트병에 작은 유리병을 뒤집어 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페트병을 눌렀다 뗐다 하면 위아래로 움직인다? 사실 아님. 아, 이번에 제대로 맞춰가지고 동욱이형 참교육 했어야 됐는데. 참교육은 영식이형이랑 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뢰 영상 보시죠. 물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넣고 팝콘 옥수수를 넣은 다음 식초를 부으면 이것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거 완전 첫 번째 두 번째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둘 다 거짓! 잠깐만! 영식이 형이 아까 착각했었다. 과학 원리는 첫 번째 실험이 아니라 여기 숨어 있었어! 진짜 이거 되는 거야, 동욱아! 그러면 왜 되는지 과학 원리 설명하는 시간 가봅시다. 렛츠고!
잠깐만. 아니 과학 원리가 있다면서 과학 원리 설명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과학 원리죠? 아니 동욱아, 영식이 형이 그 과학 원리까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과학 원리가 있어. 아는 뻘동이들이 있을 거야 이거. 바로 실험 들어갑니다. Let's go. Let's go. 자 이번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자 여기 물 그리고 베이킹소다 그리고 식초 마지막으로 옥수수까지. 자 그러면 영상에 나온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물에다가 식소다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더라고. 자 갑니다. 와 오. 자 식소다를 물에 섞고 있습니다. 가볍게 식소다를 목욕하기 위해서 잘 넣어줍니다. 자 여기는 다 녹았잖아. 다 녹았어 다 녹았어. 자 그리고 여기 위에 팝콘 옥수수를 부어줍니다. 오. 자 영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옥수수 알맹이가 바닥에 다 가라앉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식초를 넣어주면 옥수수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건 진짜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내 방에 식초 넣어보겠습니다. 3, 2, 1 하나! 뭔가 지금 기포가 나는데요? 기포 나는데? 자 식초 넣으니까 진짜 기포가 엄청 생기고 있거든? 자 그럼 이대로 좀만 기다려봅시다. 지금 기포는 계속 올라오는데 팝콘은 그대로인데요? 아 이게 팝콘을 한번 숟가락으로 올려주면은 그 이후로는 왔다갔다 자동으로 할 거야. 영식이 형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 자 간다. 숟가락으로 팝콘들 섞어주면 어? 저 어? 어? 뭐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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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야! 야!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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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빨리 그 팝콘이 지금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자 지금 도세가 빨리는 우리 슛발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왔다 갔다 자동으로 하고 있어. 야 이 상태에서 식초를 좀 더 넣어볼게. 식초 다시 투하! 자 기포 생기고 지금 섞어줘 지금! 다시 섞어주면 야야 야, 아까 뭐야 뭐 활발해졌어! 대박! 맞다 맞다! 야 대박 대박! 우와! 진짜! 야 이거 위에 봐봐 위에 떠있는 거 보여? 자 위에서 봐도 팝콘들 떠있고요 옆에서 보면 왔다 갔다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아까보다 더 활발해졌어 식초를 많이 넣으니까. 야 진짜 야 팝콘들 다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내가 말했잖아 여기에는 과거일 있는 거 같다고! 지금 영식이 형이 말하는 중간에도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와 야 진짜 야, 너무 신기한데 이거? 야 무한동력이야 무한동력. 근데 여기에 무슨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는 거야? 솔직히 지금 영식이 형은 과학 원리까지 잘 몰라. 근데 슛발맨의 숨은 과학 찾기 2탄이 나온다면 그때 이 실험에 숨겨진 과학 원리가 나올 수도? 근데 이거는 절대 혼자서는 따라하지 마시고 실험을 할 거면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할 때 이 식초가 눈에 튈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기. 그럼 바로 재판 내려보자고. 재판 내리겠습니다. 물에 베이킹소다를 탄 다음 팝콘을 넣고 식초를 넣으면 옥수수 팝콘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사실 확인. 야 이번 실험 될 줄 몰랐네? 내가 된다 했잖아 동우가. 자 그러면 세 번째 의뢰 영상 보시죠. 색소가 설탕물에는 안 퍼진다고? 이게 막 말이 되나? 아 설탕물이랑 물이랑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무슨 색소가 안 퍼져 이거 거짓이네. 그러니까 물이랑 설탕물이랑 같은 물인데 색소가 왜 안 퍼져?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 인정? 인정! 우리 신발맨이 이 정도에 속진 않아요. 자 그러면 빠르게 실험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컵을 준비했어요. 자 지금 들어있는 물은 둘 다 평범한 수돗물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에 설탕을 넣어줄 겁니다. 자 설탕을 넣고 녹여줄게요. 설탕은 잘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저어줄게요.
자, 설탕이 거의 다 녹았죠? 다 녹았어, 다 녹았어. 지금 겉모습만 보기에는 같은 물 같지만 왼쪽이 설탕물, 오른쪽은 일반 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색소를 탄 물을 넣어줄 건데 과연 두 물의 차이가 있을지 보여줄게요. 아마 차이가 없을 거야. 뻔하다, 뻔해. 바로 해보자, 동호가. 자, 그러면 일반 물부터 색소를 넣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바로 이렇게 색소가 퍼지네. 장난 아닌데? 환불에 퍼진다. 벌써 절반 이상이 초록색 빛이 돌잖아. 자, 아래서부터 스멀스멀 초록색 색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탕물에 색소를 투하해보겠습니다. 과연 왼쪽의 일반 물과 다를 것인가. 자, 갑니다. 3, 2, 1. 야, 더 잘 퍼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퍼지는데? 더 잘 퍼지는데? 동호가, 뭐야 이거? 더 잘 퍼지는데? 그 영상에서 더 안 퍼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우리가 그 영상처럼 실험이 되진 않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차이가 있는데 영상에서 설탕물이 더 안 퍼진다고 그랬는데 더 잘 퍼지고 일반 물은 오히려 안 퍼져. 저 볼륨을 보세요 지금. 왼쪽에 설탕물은 색소가 완전히 퍼진 상황이고 오른쪽에 일반 물은 색소가 반밖에 안 퍼졌어. 두 개가 지금 완전 달라. 이거 거짓 진실을 떠나서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신기해? 아,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물이나 설탕물이나 결과가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달라. 왜 설탕물에는 색소가 더 잘 퍼지고 일반 물에는 색소가 왜 안 퍼지는가?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야, 이거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는데 이거?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 물은 절반까지밖에 안 퍼졌고 설탕 물은 다 퍼졌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뻘쭘한데 보이지 지금? 아니, 왜 일반 물과 설탕 물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혹시 아는 뻘쭘이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발 뻘쭘이들 알려줘! 자, 그러면 재판 내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신기하긴 했는데 영상과는 다르잖아요? 그쵸, 분명히 다릅니다. 우와, 와, 바로 이렇게 색소가 퍼지네. 야, 장난 아닌데 엄청 퍼진. 장난 아닌데 환불에 퍼진다. 벌써 절반 이상 초록색 빛이 돌잖아. 자, 그러면 재판 내리겠습니다. 설탕물에 식용색소를 넣었을 때 색소가 퍼지지 않는다. 사실 아님. 오히려 설탕물에 색소가 더 잘 퍼진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의뢰 영상 보시죠. 물에 하리보 곰젤리를 넣고 24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커진다고? 아니 잠깐만, 이 실험 우리 저번에 콜라젤리로 했었잖아. 커지는 거 다 확인한 거 아니었어? 이 실험 했었나? 그때 분명히 콜라젤리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사실 확인 재판 다 내렸었잖아 동우가. 자, 이거는 기본 콜라젤리인데 이거를 물에 24시간 넣었더니 크기가 어떻게 변했나? 진짜 커졌잖아. 확실히 그때보다 커지긴 했네. 이게 근데 보통 영상만큼 커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엄청 커진 거는 맞아. 그래, 우리가 5시간 담갔을 때에 비해서 훨씬 커졌어 지금 크기가. 근데 그건 콜라젤리고 이건 하리보 곰젤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솔직히 억지 아닙니까? 콜라젤리는 되고 하리보젤리는 안 된다? 콜라젤리는 콜라 모양이잖아. 하리보젤리는 곰 모양이고. 나가세요. 그런 식으로 재판하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야, 언니가 어디가. 나가라며. 나가라는데 진짜 나가면 어떡해. 그럼 이렇게 하자. 실험 못 맞춘 사람이 마지막에 무반주 제로투 댄스 치면서 영상 마무리하는 거야. 무반주 제로투 댄스? 너 자신 있어? 자신 있지. 오케이, 콜! 해보자! 자, 여기 물과 하리보 젤리 준비물 끝. 자, 이 하리보 젤리를 뜯어서 물에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쪼로롱. 오. 쪼로롱. 자, 물속으로 하리보 젤리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24시간만 기다리면 영식형 제로투 댄스 갑니다. 아, 자고 일어나면 동욱이형 무반주 제로투 댄스 보겠구만. 24시간 뒤에 볼까요? 뿅. 아이고, 영식.
시경 제로투 볼 생각에 너무 시간이 안 갔네. 너무 기대돼서. 동우가 연습 많이 하고 왔지? 그러면 2000을 걷어냈을 때 하리보 젤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3, 2, 1, 공개! 어? 잠깐만. 잠깐만. 하리보 젤리 이거 다 녹았는데? 물 속에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 딱 봐도 다 녹아가지고 물에 풀어진 거네. 도우기 형의 승리! 영식이 형 제로투 빨리 치자고! 보고 얘기해야지. 오케이, 꺼내서 확인해야 누가 벌칙할지 제대로 판가름이 나니까 꺼내보자고. 오케이, 바로 꺼내보자 동우가. 자, 이게 물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하리보 젤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리보 젤리들이 24시간 물에 들어갔을 때 크기가 과연 커졌을지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록 색깔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얘 뭐야? 잠깐만! 저 멀리는 지금 보이지? 초록색깔 하리보 젤리 커진 거 보이지? 내가 말했잖아, 커진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야, 아니야. 다른 색깔도 꺼내볼게. 다른 색깔은 안 커졌을 거야. 빨간색 꺼내볼게. 오! 빨간색 나왔어. 빨간색도 커졌다. 설마 주황색도 커진 건 아니겠지? 주황색도 커졌고 마지막 노란색까지 확인해보자, 동우가. 노란색은 안 커졌을 거야. 노란색도 안 커지긴 무슨! 지금 색깔 네 가지 다 커졌어! 아니 이게 이렇게 커진다고? 자, 빨리기를 보세요. 일단 노란색부터 커졌고, 초록색 커졌고, 빨간색도 커졌고, 주황색도 커졌어. 확실하게 커졌다고 지금!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만 커진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두꺼워진 거 보이지? 색깔별로 다 커졌다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대박인데 진짜? 위에서 봐도 커졌고 밑에서 봐도 커졌고 옆에서 봐도 커졌다. 이게 자세히 보면 크기는 커졌지만 곰젤리에 눈, 코, 입 다 있어. 손이랑 발까지. 어제 그 하리보 젤리 그대로입니다. 모양이 완전 똑같잖아. 모양도 색깔도 완벽히 커졌다. 진짜 이게 이렇게 커진다고? 거의 3배 이상 커졌네. 아니 나는 진짜 동욱이 형이 너무 웃긴 게 분명히 콜라 젤리로 실험을 해서 다 확인된 건데 무슨 자신감으로 무반주 제로투 댄스까지 걸었네? 이걸 어쩌나? 어제 동욱이 형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실험 못 맞춘 사람이 마지막에 무반주 제로투 댄스 틀면서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무반주 제로투 댄스? 너 자신 있어? 자신 있지. 오케이 콜! 해보자! 일단 재판 내리고 얼른 영상 마무리하자고. 그럼 재판 내리기 전에 또 하나의 궁금증. 24시간 물에 불린 하리보 젤리는 과연 무슨 맛일까? 진짜 맛도 변했을지 궁금하긴 한데? 동욱이 형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에 불려진 하리보 젤리 먹어볼게요. 맛이 어떻죠? 어! 너무 싱겁고 너무 맛없다. 영식아 먹어봐. 아, 맛없는 거 왜 나한테 먹으래? 영식이 형도 먹어봐야지. 떨뚜기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얼마나 맛없는지. 자, 맛없는 거 확인했지만 그래도 영식이 형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야, 젤리에 단맛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여러분들 커진 젤리 실험해도 좋은데 먹지는 마세요. 정말 맛없습니다. 크기는 커졌지만 맛은 없어졌다. 자, 그러면 재판 내려보겠습니다. 하리보 곰젤리를 물에 담가 놓은 다음 24시간이 지나면 3배 이상 커진다? 사실 확인.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된다고? 빨치스는 여기까지! 오늘 틱톡재판소 완전 꿀잼 인정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어떤 암등하고 챙긴 빨치스로 돌아올지 다음 빨치스에 만날까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약속한 게 있잖아 동욱아. 무슨 약속? 콘텐츠도 끝났는데 나 가야 돼. 자, 동우가 무반주 제로투 댄스 바로 쳐보자. 자, 10초간 제로투 댄스 할 건데 불량하면 재미없으니까 10번면 과학책 홍보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최초 과학책 홍보하면서 무반주 제로투 댄스 추기 딱 10초입니다. 준비 시작. 자, 펀딩 여러분들, 우리 슈퍼맨의 숨은 과학찾기 너무 재밌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말조심 말조심. 근데 어제 끝나? 끝.